빠르고 간편한 것만을 최고로 여기는 요즘. 그런데 이런 편안함을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오래된 물건들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는 옛 물건들을 만나러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Life and Joy, 오래된 것들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오래된 물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것은 경남 하동군의 한적한 시골 마을. 특이한 거 모으시는 분을 좀 찾으러 왔거든요. 여기 조금 돌아가시면은요, 네. 비닐하우스가 서너 동 있습니다. 네. 거기 가시면 됩니다. 마을 주민이 알려준 곳으로 향하자 정말 비닐하우스 여러 동이 눈에 들어오고, 궁금한 마음에 불이 나게 달려가보는 담당 PD. 비닐하우스에 웬 신기한 물건이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인데 언뜻 보아도 그 양이 어마어마해 보인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뭐예요? 제가 30년 동안 모은 보물입니다. 보물이요? 예. 지금은 돈 주고 살래도 살 수 없는 오래되고 귀한 골동품이 마치 박물관처럼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는 모습. 그 시대며 종류 또한 정말 다양해 보이는데 대체 이 많은 골동품을 다 어떻게 모신 거래요? 이걸 제가 참 전국 방방곡곡으로 뛰어다니면서 참 돈을 주고 사 모으고 어디서 주워오고 얻어오고 이 다 지금 모아놓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다는 김종현 수집가. 처음엔 작은 관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1985년부터 본격적인 수집으로 이어졌다고. 이젠 골동품과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데. 이 옛날 이거 한 대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봤는데 다 밤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보고 가고 이런 테리인데 처음에는 뭐 그냥 재미로 뭐 취미로 모으다가 이 물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로 뭐 욕심도 나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골동품이 다가 아니란 사실. 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아, 골동품 도대체 몇 개나 되는, 몇 동이나 있는 거죠? 아, 이게 한 9동. 9동이요? 네.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골동품의 수는 자그만치 100만 점. 우리나라 최초의 세탁기부터 조선시대의 냉장고까지. 까마득한 세월을 지나고도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골동품들. 이게 밑에다 얼음을 넣고, 네. 여기는 물건을 넣고, 네. 그래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오래된 물건을 꺼내 보여주시는데, 이 이상한 물건은 뭔가 하니 바로 조선시대의 비를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우산이란다.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스키까지. 이야, 정말 진풍경이 따로 없다. 그리고 사장님이 처음 수집했던 물건인 손때 묻은 오래된 책과 다양한 문서까지. 종류 불문, 시대 불문, 정말 없는 것 없이 다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그냥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야, 이 돈으로 하면은 한 15억은 될 거예요. 15억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로 향하는 수집가. 어딜 그리 바쁘게 가신대요? 부산에 또 물건 가지러 갑니다. 아, 물건이요? 예. 부산에요? 예. 골동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수집가. 그가 도착한 곳은 골동품 매장이 가득한 부산의 한 골동품 거리.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딱 물 많이 갖다 놨네. 예. 오늘도 매의 눈으로 골동품 하나하나를 만져보며 꼼꼼히 고르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인데. 물건 딱 보시잖아요. 어떤 생각 드세요? 다 가져가고 싶은 생각. 다 집에 갖다 놓고 싶어서. 예. 그렇게 많은데도요? 예,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골동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김종현 수집가. 그가 이렇게 발품을 팔며 하나둘 오래된 물건을 모으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아마 저런 분이 있을까 그리 싶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예, 그 애 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하는 자체가 참 고맙지. 이 후대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또 뭐 아름다운 또 추억거리도 만들고 뭐 좋은 이런 박물관도 한 만들어가지고 길이 뭐 이 우리나라에 남게 했으면 합니다. 오래된 것들의 매력에 푹 빠진 분들이 있다고 해서 달려간 곳은 서울시 송파구의 한 도로. 도착과 동시에 두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수많은 신기한 자동차들. 올드카들, 1970년대의 이전 카들이라든지 그 이후의 차량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늘은 행사를 하는 모임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는 클래식 자동차의 매력에 푹 빠진 이분들은 바로 클래식 자동차 모임의 회원들. 그런데 한눈에 봐도 3, 40년은 거뜬히 되어 보이는 이 자동차가 정말 아직도 운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지는데, 운행은 정상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튼튼하죠. 얼마든지 뭐 요즘 차하고 성능에 비해서 별거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됐다고 무시하지 마시라. 도로 위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모습이 요즘 자동차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모습. 위풍당당한 그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하는 클래식 자동차.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에 지나가던 발걸음마저 멈추고 클래식 자동차의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직접 보니 어떤가요? 너무 신기, 너무 신기하네요. 갖고 싶습니다. 얼마죠 이거? 드디어 도착한 모임 장소는 클래식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신세계나 다름없는 곳인 클래식 자동차 전문업체. 197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모으는 차들이에요. 지금 모아 있는 차들이 한 500대 정도 돼요. 시대별로 종류별로 각양각색의 클래식 자동차가 가득한 모습을 보니 마치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 수많은 클래식 자동차 중에서도 강렬한 색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차가 있었으니 바로 요요요 녀석. 이 차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소방차 이거 한 대. 외정 때 상주에서 소방차를 써던 차야. 그 시절에는 이 종을 치고 다녔어. 그러다가 50년대 이제 오니까 이게 좀 뭐니까 사이렌. 두 마리의 황금빛 봉황과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이 돋보이는 이 자동차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리무진. 이 박사가 타려고 들어왔던 차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리무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때 타던 차들이에요. 자동차 안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쩐지 그 감회가 남다르네요. 대통령이 탈 때 나도 한번 앉아보자. 아이고. 야, 이거 그럼 이 박물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편 다 같이 모여 클래식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사람들. 그러고 보니 구하기도 쉽지 않은 클래식 자동차의 관리는 대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폐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부품 대리점, 그리고 동호회의 어떤 공유를 통해서 이렇게 부품 수거를 하고 있죠. 아니면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클래식 자동차를 고수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클래식카가 주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쇳덩어리가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이렇게 견뎌냈다는 거. 아날로그적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많이 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오래된 물건을 찾아 달려간 곳은 대구 광역시에 위치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에 유난히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화려한 묘기와 범상치 않은 분위기로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분.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지금 신고 계신 게 뭐예요? 예, 롤러스케이트입니다. 1980년대 청춘을 보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타봤다는 롤러스케이트. 그런데 사라진 줄만 알았던 롤러스케이트가 돌아왔다. 오래된 롤러의 매력에 푹 빠진 이분들의 정체는 바로 롤러스케이트 동호회의 회원들. 롤러 타던 시대만 해도 저희가 나이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누나들, 이쁜 누나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때 추억으로 많이 탑니다. 저희 놀러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롤러 동호회의 모습에 힘입어 추억의 롤러스케이트를 찾는 손님 또한 늘어났다고. 동호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쓰기 위해서 보관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몇 컬레 정도는 저희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벗고 롤러스케이트로 갈아신는 사람들. 아, 30년 만에 처음 타는 것 같은데요? 어떨 것 같으세요? 긴장되는데요? 저는 20년 만에 처음 타는데요. 근데 떨려요. 괜히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시절 롤러스케이트에 당당히 도전해보는데 그런데 옛날 실력은 다 어디 가고 어째 한 발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은 모양. 균형을 잘 못 잡겠네요. 옛날
옛날 마음 같아서라 날라다녔었는데. 아, 힘듭니다. 아이고, 넘어질라. 조심하세요. 대구 시민들이 롤러스케이트 타는 재미에 푹 빠져있던 그때. 어째 롤러는 안 타고 조용히 모여 뭔가를 만들고 있는 롤러스케이트 동호회 회원들. 언뜻 보니 신발 같은데 지금 대체 뭐하고 계시는 건가요? 롤러 지금 제작하는 중입니다. 아, 롤러를 직접 제작하신다고요? 예, 지금 롤러가 단종이 되나 놓으니까 지금 구매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다 만들어서 타야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볼링화나 축구화의 바닥을 떼어내고 밑에 바퀴를 달아 직접 만들어 신는 수밖에 없다는데 이것이 바로 손으로 직접 만들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제 롤러스케이트 되시겠다. 직접 만들어서 신어야 하는 번거로움 따윈 전혀 문제였을 정도로 오래된 롤러스케이트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화려한 롤러스케이트 기술 또한 녹슬지 않았네요. 남들이 보기엔 농기 좋고 뭐 이래도 뭐 지 멋에 좋아서 어울리고 좋고 예전에 거를 이어서 계속 하니까 재밌죠. 건강에도 좋고. 누군가에겐 추억과 향수를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오래된 물건들. 물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옛것들이 있어 오늘도 이분들의 하루는 행복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볼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의 별미를 찾아라. 수십 년 단골들이 절대 배신하지 않는 맛집이다. 오랜 세월 유지해온 한결같은 맛. 장수 맛집은 달라도 무언가가 다르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손맛의 역사. 대대손손 내려온 뿌리 깊은 맛의 비밀이 궁금하다. 어우 미스쿤 장수 맛집을 찾았어.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아침 장광 포구에서 바다 안개 사이 웬 작은 배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저 위에 어디 가는 배예요? 예, 실상으로 갑니다. 빨리 오세요. 17살 때부터 배를 몰아서 실치를 잡았다는 선장님. 장수 맛집의 산 증인답게 능숙하게 배를 몰고 도착한 곳. 이 그물을 잡아당기면 실치를 만날 수 있다는데. 아, 실치 올라온다. 이 속에 정말 실치가 들어있단 말인겨? 얼른 좀 풀어보소. 아이고, 많기도 많네. 엄청나다, 엄청나. 자, 이것이 실치입니다. 손가락 마디보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멸치보다도 칼슘 함량이 높단다. 부산인들부터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이 밴 위에서 제일 가는 장구왕 실치라면 전국에서 알아줍니다. 1970년대 새마을 사업과 함께 시작된 장구왕 실치잡이. 그 후로 지금까지 장구왕의 별미로 쭉 어민들과 함께 해오고 있다. 아줌마, 아주 별겁니다. 성질이 급해서 5분 지나면 죽어. 그래서 여기서 근거리에서 잡기 때문에 여기 오시야 이런 산도 좋은 걸 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만선이로구나. 요맘때 누구보다 선장님을 반겨주는 이가 있다는데. 아니, 많이 잡았습니까? 많이 잡았어요. 밭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에게 실치를 전달. 이제는 장구왕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 되는 뱅어포를 말릴 차례다. 농사지어서 못 시켰던 자식 교육 이 뱅어포로 시켰다고 할 만큼 실치는 장구왕 어민들에게 고마운 존재다. 10년 했는데요. 이거 해갖고 애들 가르치고 실도 그랬네요. 자복 잡고 뱅어포 만들어갖고. 그래도 좀 애정이 있으시겠어요, 실치한테? 그렇죠. 그래도 저희들은 이게 생계이니까요. 봄만 되면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거기 모여서 뭐 한대요? 실치가 너무 좋아서 좀 사가져 가려고 왔어요. 매년 여기 와요, 이거 먹으러. 이거 여기 저 지금이 딱 철이라 지금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지금 먹어야 딱 좋기 때문에 단골들은 매년 잊지 않고 장구왕을 찾아서 실치 본연의 맛을 느낀다는데 통째로 맛보는 실치, 대체 그 맛이 어떤가요? 뼈가 없고 야들야들 해가지고 이거 딱 넣으면 쌀 녹아내려가는 그 맛. 최고입니다, 최고. 20년 실치 요리의 달인, 대체 비결이 뭐대요? 직접 잡으니까 모든 게 싱싱하고 직접 잡아서 하니까. 실치 요리 어떻게 하나 한번 살펴볼까? 부침가루에 넣어서 후딱 부치면 이게 바로 실치 전. 된장 국물에 실치 듬뿍 시금치 가득 넣어주면 따로 간할 필요도 없는 실치 시금치 된장국 완성. 이런 계란찜 보셨소? 실치를 아낌없이 넣어서 씹는 맛이 살아있는 실치 계란찜까지.
여기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실지 상추쌈. 실지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네. 아이고 맛있어. 싱싱하고요. 진짜 맛있어. 실지 최고! 장수 맛집 찾아서 또다시 달려간 곳 바로 강릉의 초당 순두부 마을. 이곳에 가면은 역사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 너도 나도 맛있게 즐기고 있는 것은 역시나 두부. 한입 뒤 먹다 보면은 주임새도 절로 그냥 나온다. 한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다. 계속해서 입맛을 당기기에는 장수 맛집의 두부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은 맛이라네. 옥상콩을 써서 아주 순하고 부드러운 맛있다고. 누구에게나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맛입니다. 대체 비결이 뭐래요? 별다른 건 없고 두부가 맛있으니까 국산콩을 해서 그래서 두부가 맛있으니 다 맛있는 거야. 다음날 가게 문 열기 한참 전 새벽같이 두부를 만들고 있는 현장을 급습했다. 순수한 콩의 상태를 보니 그 과정 엄청 오래 걸릴 것 같다. 부지런한 새가 두부를 만든다는구만. 보통 한 5시, 6시 일찍 나와가지고 두부를 만들어놔야지 이제 오시는 손님 대접할 수 있어요. 만드는 과정만 총 4-5시간. 매일 수고스럽긴 해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맛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데 40년 전통의 맛을 지켜준 비법은 바로 이 물에 있다. 이 물. 그걸로 만들게 되면 좀 쓴맛이 나요. 두부 그 촛물에서. 근데 이 바닷물로 하면은 전혀 쓴맛이 나진 않아요. 부드럽게 된 콩 자연 그 고소한 맛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삼배채에 걸은 콩즙을 가마솥에 넣어서 끓여 만든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맛의 순두부. 그리고 그 순두부를 틀에 넣고 눌러 만드는 것이 바로 모두부 되시겠다. 이렇게 다 만든 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데. 다 했나? 바로 30년 경력 스승님의 검사 되시겠다. 아이고 잘 됐다 두부가 큼직하게. 아 그럼 잘하세요? 잘하지 이제 저렇게 잘 해놓잖아. 나보다 더 잘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도 안 불안해. 76년부터 집안 대물림 매운 두부 만들기. 전에는 이제 어머니가 다 하고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 좀 힘이요 하는 작업이 많아요. 무거운 걸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이제 드셨으니까 못하시죠. 어머니가 이제 70이 넘으셨거든요. 반찬하고 조리, 주방에서 이제 음식 만드시고. 가업을 잊겠다는 아들에게 두부 만들기를 전담시키고 어머니는 손맛을 살려서 주방을 담당. 맛깔스러운 두부김치부터 얼큰한 국물 맛이 살아있는 순두부 전골까지 요리를 모두 전담하고 있다. 두부의 맛도 맛이지만 어머니의 손맛을 잊지 못해서 찾는 단골들이 대다수라는데 대체 뭘 넣길래 그런데요? 아이 좀 알려주세요. 두부 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면 두부가 맛을 잊어버리잖아. 레시피도 따로 없다. 손맛으로 완성된 두부 한상처리. 이게 바로 고향의 맛일까? 심심한 두부와 칼칼한 양념이 만들어내는 그리운 맛. 40년 한자리를 지켜온 이 장수 맛집의 비결은 그 손맛에 있었다. 아주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원래 맛이 나요. 어머니 맛도 나요. 어머니의 푸근한 인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바가지로 뭘 그렇게 담고 있는가 했더니 아하 두부 만들고 남은 비지구만. 좋고 말고죠. 집에 가서 뭐 된장국 끓여 먹어도 맛있고 이 집 사장이 푸짐합니다. 아주 강릉두부 최고. 2대째 대물림에 이어오고 있다는 여주의 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무언가 열심히 먹고 있는 손님들. 전복도 보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닭도 보이고. 그런데 아무리 눈 코 뜨고 봐도 어떤 음식인지는 도대체 모르겠다. 아 녹는다 녹아. 그릇을 살펴보니까 문어도 보이고 까만 닭도 보이는 것 같고. 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드시는 게 뭐예요? 이거요? 해신탕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뭐라고요? 해신탕이요. 이름도 생소하다. 해신탕. 주인장 해신탕이 대체 뭔지 말 좀 해주세요. 그 해신탕은요 오골계 문어 전복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한약재들이 어우러져서 만든 건강한 음식입니다. 용왕의 보양식이라는 전설에서 유래했다는 해신탕. 그래서 그런지 그 재료 또한 귀한 것들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싼 재료들 아낌없이 팍팍 쓰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어머니가 하시던 거를 이제 물려받아서 저희 부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가 한 지 지금 25년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한 25, 6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년 넘게 지금 이거 전통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삶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문어는 제일 마지막에 투하. 다시 한번 팔팔 끓여주는데 아이고 실하다 실해. 재료도 재료지만 이 한약 색깔의 육수는 바로 다양한 한약재를 으깨서 만든다고 한다. 고향이 아주 제격일 것 같은 배신탕. 효과 좀 보셨나요? 남편이 예전에는 너무 말라가지고 키는 크신데 너무 마르니까 내가 막 안타까워서 뭘 좀 드시게 하면 좋을까. 오골개하고 또 이제 문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접목하게 돼서 해서 해드리다 보니까 너무 좋고 이래서 이 해신탕을 만들게 됐어요. 직원 한 명 없이 부부가 모든 걸 직접 하는 시스템.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25년 동안 이 식당을 지켜왔다.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놀라운 비주얼. 눈으로 먼저 즐기고 먹기 좋게 자른 후엔 이젠 입안 가득 즐기면 된다. 참 시원하겠다. 시원하겠어요. 아 시원하다. 절로 웃음이 나게 하는 푸짐함. 부부의 정성이 담겨있어 더 특별하다. 서울서 3시간을 넘게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저희가 옛날 먹은 맛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장모님 모시고 이번에 왔습니다. 예, 너무 맛있습니다. 보양되는 것만 이렇게 다 들어있으니까 아주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 느낌인데요. 건강하고 좋아요! 검증돼서 안심되고 믿을 수 있어 더 맛있다. 오랜 세월 한 자리만을 지키는 소나무처럼 뿌리 깊은 맛을 전하는 장수 맛집. 그곳에 가면 따뜻한 정과 함께 깊은 손맛을 느낄 수 있다.